네, SH가 지금까지는 이 효율을 위해서 일하는 회사였습니다. 서울의 이 주거 안정과 서민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는 시민과 함께 협치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시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민 기업, 시민이 참여하는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그다음에 서민 주거 안정 그리고 시민이 행복하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주주단을 통해서 협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희 SH공사에서 그동안에 그 시민주주들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게 없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비전 선보식 할때 저희 사장님께서 그 대시민주의 그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런 의도로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민과 협치 기반을 통해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사가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시민 속에서 찾는 그러한 일들을 SH가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그 시민과의 소통과 그 협력이 좀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느냐, 이러한 점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들을 주주단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주주단이 제안한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으로 진행도 하고 그래서 시민 속에서 의미를 찾는 그런 기업으로 지금 변화하고 또 혁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러한 그 우수한 사례들을 모아서 또 지방 공기업이나 다른 공기업에 전파하려고 하는 의도도 갖고 있고요. 이러한 그 시민과 대시민과의 협력들이 저희 공사가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고요. 앞으로 쭉 성과를 타 공공기관에 전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직원들이 옥상옥을 만드는 게 아니냐. 기존에 여러 가지 자문기구나 또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또 다른 감시하는 그룹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민주주단 내부에서도 그 시민주주를 사업을 하는데 활용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구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분과를 구성하고 또 분과 회의를 하고 또 작년과 올해 여러 차례 정책 토론회와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서 그러한 분야들이 불식이 됐고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중심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 방식의 그 시민주주 앱을 개발해서 만들고 또그 앱을 통해서 제안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시하고 뭐 이러는 점들이 어려운 위기에서 한 호흡으로 하나가 돼서 나간다라는 이런 점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번에 그 시민주주총회에서 저희 그러한 저희 공사의 업무들이나 프로세스들이나 또 사업들을 소개했을 때, 아, 이렇게 SH 공사에서 많은 일을, 우리하고 밀접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주주님들께서 굉장히 감동하시는 장면을 보고, 많이 흡족해하고, 만족하였습니다. 과연 이게 될까? 이런 의구심이 사실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그다음에 진정성, 그리고 공사의 이 변화 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SH가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이제는 변화하고 혁신하고 창조할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이 시민 속에서 의미를 갖고 또 시민과 협치하는 이 상향식 기반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대한민국으로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가 일방적인 그 어떤 사업 진행이나
또 이러한 대시민 협력 그 피드백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러한 점들이 좀 있었는데요. 아, 이거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시민들이 이걸 내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업무 자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도시 한다면 주로 개발, 그리고 거기에 떨어져 어떤 성장의 과실, 그리고 교통의 인프라, 뭐 주택 인프라 해서 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많았어요. 21세기 들어와서는 새로운 산업 시대로 들어가면서 도시 자체가 이제 인프라 중심에서 사람이 삶의 중심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체가 변화되고 있죠. 시민과 함께 협치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시민들이 감시하게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온라인 시정 참여였어요. 다른 여타의 공공기관 등은 지금 아직은 부패 방지나 온라인화 시키거나 또 옴부즈맨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SH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에 그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게 돼서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한다. 한 측면에서 본다면 뭐 전국에서는 가장 SH 지금 시민민주단이 가장 빠르고 가장 선도적이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원이 다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세대별 또는 뭐 젠더별, 직업별 다양한 계층의 그 샘플링에서 거기서 그 뽑아내는 방법론을 취했기 때문에 문제는 크게 없다 보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익숙하지 않거든요. 여기에 등장하시는 공론화에 등장하는 또 수기제라 할 수 있는 곳에 등장하는 시민들은 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무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만 되는 의무가 필요합니다. 뽑혔으면 그 순간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숙인이니까. 내가 충분하게 아, 이 문제가 어떤 문제고 그다음에 내가 나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우리 젠더를 대표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같은 20대, 30대를 대표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그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어떻게 보면 절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고 또 서울 그 SH공사가 앞으로 과감하게 시도했는데 이거 갖다 좀 더 앞으로 뭐 지금 이제 첫 수를 배부를 수 없습니다만은 그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지 다른 지자체의 공사나 정부의 다른 공공기관에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사만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들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같이 함께 나아간다라는 동행의 그런 부분으로 같이 진행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함께 가치의 실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시민주주단이 이제 SH공사가 원하는 그 방향성을 좀 더 옆에서 지켜보고 지난번에 타운홀 미팅 때 그 시어머니를 둔다고 했었거든요. 그 시어머니처럼 이제 공사가 갈 방향을 잘 책찍질도 하고 그리고 당근도 주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시민 참여라고 또 생각됩니다. 저는 시민주주단 활동을 하면서 이제 청신호 주택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신혼부부뿐만이 아니라 청년들도 이런 것들, 이런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청신호 주택뿐만이 아니라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것들도 알게 되어서 실제로 청약을 해보는 것까지 이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공기관 하면 좀 딱딱하고 정책 하면 조금 어렵고 이렇게 저는 좀 인식이 됐는데 이 시민주주당 활동을 하면서 좀 아이 정책이 생각보다 어렵거나 좀 이렇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고 좀 측근하게 좀 이게 이해하기도 좀 어렵지 않게 저한테 좀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예. 일단 좀 더 SH 홈페이지에 자주 접속을 하게 되고 네. 핸드폰 또 네 쪽으로 보고 아까 이번 두 번째 질문과 좀 연계를 한다면 네.
저번 정책 토론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이제 같은 조에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독일은 어떻고 뭐 이런 부분 그리고 경험에 의한 거를 이렇게 그 전문가님한테 얘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정책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결국은 아마 비슷한 답들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뭐 모임이나 활동들이 중단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도 좀 많이 줄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올해에 소모임 분과를 창설을 해서 분과별로 모임을 한번 가졌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대표로 누가 활동하실지도 선정을 하고 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 활동해요 라고 얘기해놓고 나서는 그 뒤로는 활동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뭐 분과별 사람들로 모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토론회를 처음으로 개최를 했는데 굉장히 한 3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의미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추후에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막혀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활동이 제한이 됐던 점들이 좀 많이 아쉬운 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발대식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제가 시장님께 직접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시장님뿐만이 아니라 공사에서 직접 일을 하시는 직원분들과도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책 토론회 때 저 개인의 생각 말고 이제 다른 분들의 생각을 다 들어보면서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예, 생각의 다양성을 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 뭐 그분들은 이제 본인이 처해진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처한 환경이랑 그분이 처한 환경을 이제 공감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얻는 이제 뭐 깨달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냈던 그런 수많은 의견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가 결국은 우리 활동의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그 논의됐던 부분들을 어떻게 이행됐는지에 대해서 그걸 수치적,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수치가 되겠죠. 뭐 몇 퍼센트가 이렇게 바뀌었다. 우리가 다이어트 뭐 하기 전에 비포 애프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그런 모습을 이렇게 좀 시민주주단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민주주단 신청할 때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의견도 저희 시민주주단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도 잘 반영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시민주주단이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향해야 될 가치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시민 주주단으로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거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잠깐 반짝 활동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지속 가능한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민 참여라는 것은 그 서울시 주거 안정과 그다음에 주택 정책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그 도시공사와 함께 서울 시민 주주단으로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개선 방안이라든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는 데 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 주주 참여로 인해서 SH공사와 시민들의 소통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 시민들이 제시하는 것을 보완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주택이나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만 봤지 내가 뭔가를 이렇게 구상하고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주주 활동을 하면서 주택이라는 것도 내가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도시 환경이나 도시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새롭게 주택과 도시를 보게 되고 창의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임대주택 하면은 어떤 좀 편입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 선입견이 좀 있잖아요. 예, 좀 편견이 있는데 우리 여기 시민주주단에 와서 뭐 여러 계층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거를 같이 대화할 수 있게 됐고 그들하고 이렇게 거리가 아니라 같이 소통하는 그런 그런 걸 알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 아파트, 저희 집만 생각하다가 아, 다른 아파트, 다른 삶도 있구나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연계해 줘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아, 만약 매스컴에서 보면 이렇게 임대주택 간에 그런 트러블 문제가 있었을 때 사실 별로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냥 지나갔었는데 사실 이번 시민주주단을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듣게 되고 느낀 점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예전과 다르게 좀 더 많이 깊이 좀 알아보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아, 이런 부분의 문제였구나 나중에 시민주주단 활동에서 또 저희 모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의견을 드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참여하게 되고 관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거 환경에 대해서 이제 많이 보게 되었고 이제 특히 뭐 서울식물원 같은 경우도 예전엔 몰랐는데 그게 SH가 이제 만든 거라고 이제 하면서부터는 아 지나갈 때도 아 저거 SH가 만든 거지.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보더라도 SH 마크가 들어간 거 보면 아 저곳에 SH가 만들어서 또 이런 분들이 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뭐 정책 제안을 할 때 사실 그전에 좀 주거 쪽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거 시민 주주하면서 주거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뭐 지자체나 이런 쪽에 할 때 정책 제안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또 삶의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기대했던 것만큼은 사실 이 주주단 활동이라든지 범위가 물론 뭐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여파 때문에 그렇게는 대외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은 그 소극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그간에 몇 차례 있었던 뭐 소모임이라든지 그런 그 총회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나왔던 결과라든지 우리가 제시됐던 의견들이 과연 어떻게 반영이 됐고 어떤 식의 결과물이 나왔는지에 대한 안내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우리 많이 모이지를 못했잖아요. 모이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아쉽다고 하면은 이 주주 활동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아쉽고 또 하나는 그 현장 방문이라든지 임대 분양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방문도 하고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졌다는 거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뭐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도 사실 소통의 도구가 되는데 그런 통로가 그냥 어플에서 너무 그냥 글씨로만 그러니까 텍스트로만 너무 소통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주주분들이 하셨던 영상이나 사진들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을 어플 속에서나 자연스럽게 또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해주셨다면 좀 더 많이 또 서로 간의 얼굴 보면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조금 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번 모였죠? 저 역삼동인가? 강남에서 뭐 우리 구성이 그렇잖아요. 연령, 직업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 나가면서 주제를 가지고 막 토론해 가면서 그 분과라 그러나 거기서 이렇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집단지성이잖아요. 집단지성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참 오랜만에 경험하는 아주 그 예쁜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발대식 가장 좀 감동적이었고요. 무엇보다도 SH공사를 그때 빨리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빨리 알 수 있었고 또 무엇을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지 또 무엇을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지 이런 마음 그 다음에 같이 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SH공사를 시민주주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피력하신 것이 좀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발족이 됐으면은요 우리가
명분과 형식적인 그런 것보다는 H 공사와 우리 시민 주주 간의 이런 소통 그리고 이제 대화가 더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전달해서 그게 또 같이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좋은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시민 주주단으로서는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아파트도 사실은 공동체의 생활이잖아요. 공동체에서 더 나은 삶, 또 더 쾌적한 삶을 위해서 많이 아이디어를 내고 싶고 또 하나는 물론 지금도 저희 의견을 잘 들어주고 계시지만 저희 시민주주단의 그 100인의 의견들을 하나하나 다 놓치지 않고 잘 들어주시고 또 반영해 주시고 그런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SH공사가 주식회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을 주주로 생각을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실 이제 처음 반대도 많았어요. 이게 좀 시민 주주가 되면은 시어머니가 될 우려가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배경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지역별 이 거주라든지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100분의 시민 주주를 모셨고 이게 지금 한 1년 한 반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가 표방한 대로 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서 시민주주단이 상당히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주주단 외에도 이제 공사가 진행하는 여러 사업들의 굉장히 다양한 이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제 저희 그 현장 소장 역할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를 만들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걸리고 뭐 소위 이제 티격태격 하는 논쟁이 있고 이건 당연한데 이 시간이 지나면은 함께 참여하셨던 분들이 책임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갖고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일을 추진하는 큰 동력이 됨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시민주주단이라는 것은 우리 공사를 앞으로 더 활력 있게 끌어나가게 하는 중요한 모티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중장기 운영 방안이 있고요. 근데 처음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무슨 벤치마킹할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혁신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게 좀 모범적으로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